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국정원은 서울시 한 공무원을 갑자기 간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신시대도 아니라 2013년에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활극의 주연과 조연은 역시 화려했습니다. 주연은 국정원, 조연은 검찰. 이 같은 완벽한 조합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다음 해인 2014년 3월 국정원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국정원의 사과 바로 다음 날 이번에는 검찰이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을 발표합니다. 물타기였죠. 그리고 이 사건마저도 가짜 간첩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궁금하지 않으실 테지만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당시 서울시 공무원을 수사했던 검사들 두 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냥 순진한 검사들이 아무것도 몰랐다. 이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전격 분석하는 뉴스 노킥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의에 대한 전문가 의견까지 저희들이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프닝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보죠. 내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교 등교가 전면 중단됩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를 반복했던 교육 현장의 반응, 현장에 계신 윤세민 교사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어디죠?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은행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고등학교요. 예. 네네. 이번에 다시 원격 수업이 시작됐어요. 이제 내일부터인데 이 네. 선생님들이나 학생 반응이 어떤가요? 사실 그전부터 계속 네. 원격으로 했다가 등교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실 네. 학생들은 뭐 이제 새로울 건 없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 많은 혼란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있습니까? 일단 학사 일정이 항상 급작스럽게 네. 변경되기 때문에 그 학사 일정을 짜는 주무 부서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항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년 초에 1년 교육 과정을 미리 구상했던 기존 방식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심지어 그 촉박한 준비 시간 때문에 그 현장 교사들이 네. 학사 일정 변경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한테 미리 공지를 받는 게 아니고 언론사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미리 알게 되는 굉장히 우픈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수업할 때도 쉽지만은 않으셨잖아요. 뭐 마스크를 네. 착용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 특히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착용하고 점심 식사도 뭐 혼자 따로따로 이제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교내 거리 두기는 비교적 잘 지켜진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그 언론에서 뭐 3분의 1 내지 3분의 2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학년별로 1학년이 나왔다가 2학년이 나왔다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교실 내 밀집도는 100%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그게 사실은 그 교실 내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로 하기 위해서 현재 교사 인원이 네.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밀집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제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이나 그 점심 식사 시간에는 학생들이 전부 다 선생님들이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학교 방역에 좀 한계점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밀집도를 줄이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아니었다. 학년별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군요. 예, 예. 네. 올해 원격 수업과 이 거리두기를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네. 가장 지금 걱정되는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그 수업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항상 이제 원격 수업을 했다가 다시 등교 수업, 대면 수업을 했다가 번갈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이제 많은 혼란을 겪고 이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까지 할 정도로 이런 수업 방식에 있어서 좀 혼란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력이나 이런 걸 키워야 되기 때문에 체육수업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데 그렇죠. 온라인으로는 거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운동량이 부족해진 현상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행고등학교의 윤세민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이!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아프컷!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야!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 가장 핫한 명랑 패널들이 탈탈탈 털어줍니다. 뉴스 로우킥 시간이죠. 오늘 월요일 두 분 나오셨어요.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샵 0951번 이쪽으로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도 이슈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 현장 점검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갔었는데요. 그 해당 발언을 두고 지금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현장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이렇게 스스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위에 애 한 명이 표정이고 예, 예, 예. 어린애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네, 문 대통령 발언 잘 들리셨나요? 이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일단은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 이런 말이냐 이제 약간 반문하는 그런 그러니까 설명에 대한 이어진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이게 네. 왜 논란이 되는지를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주거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하는 거야. 뭐 모두가 인지상정이겠지만 네. 사실 이 공공임대주택의 추진 목적이 그런 부동산 투기 욕망을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고 그리고 이 주택들이 그냥 뭐 임의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최저 주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4인 가족 기준의 최저 주거 기준이 공급 면적 13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제 지어진 주택들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야당이나 뭐 언론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삼으려고 한다면 이 최저 주거 기준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14평에서 근본적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서만이라도 이 최저 주거 기준을 대폭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네. 논리적으로 이해는 가겠어요. 근데 지금 네네.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야당 후보께서는 뭐 네가 가라 공공주택 이런 발언까지 하셨는데 굉장히 본질에서 빗나간 논쟁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을 지금 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딩만 보면은 크게 오해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말씀하셨던 기자님 말씀하셨던 최저 주거 기준 이게 2000년에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2011년 한 차례 상향 조정되고 지금까지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 차례 상향 조정이 한 번 더 있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유도 주거 기준이라고 해서 좀 더 국민이 이제 최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높이자 했었던 게 유도 기준 근거법 제 19조에 나와 있었는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였어요. 네네. 그래서 2016년에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때 안 됐으면 그때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 탄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뭐 오늘 진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주거 기준까지 오는데 저는 일단 처음 놀랐던 거는 13평인데 왜 이렇게 넓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진을 봤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저는 이제 주제 주변에 일어났던 일을 실명이나 실거주를 이제 공개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야 신빙성이 있으니까 네. 제가 부산 북구 모라삼동 주공아파트 3단지에서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네. 13평이었어요. 이것보다 훨씬 좁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4인 거주했으니 굉장히 좁았죠. 네네. 근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공용 면적 8평을 제외한 네. 실거주를 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형수를 이제 분양받을 때는 네네. 21평으로 나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작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영국 최저 주거 기준인데 영유아부터 10살까지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변창흠 내정자한테 얘기했었던 어린아이 2명 정도 가능하겠냐
라는 취지의 질문은 13가지를 0.5명으로 하면은 사명 되죠.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수를 0.5명으로 계산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4명이니까 네, 네. 가능합니다. 최저주거기준법에 따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좀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야당 후보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조금 말씀하고 싶다면 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자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박영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500만 명의 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13평형 하면 이게 공급 면적인지 전용 면적인지 좀 헷갈리게 보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사진을 보면은 이제 2층 침대 하면 아이들 위아래로 이제 네. 그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크게 무리한 면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니가 가라 공공임대 막 네. 그 울분의 글을 올리셨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근데 저는 청와대가 약간 메시지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아 이게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무슨 실언을 했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야당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에 말려버렸다고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돼.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주자가 500만 명이고 네. 도심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거 형태가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 무슨 뭐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거지다 이런 식의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존엄이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 행복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치고 나갔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통계포털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가구 특성별, 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언론들이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보수언론들, 특히 경제지들이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서 쓰는데 네. 지금 1인 가구 조건으로 검색을 하면 34%가 1000만 원 미만을 벌어요. 그리고 44%가 1000에서 3000만 원 가량을 법니다. 그러니까 네. 대략적으로 보면 한 60%가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3000만 원 미만을 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도심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형태의 주거를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값 논쟁에서 늘 10억 이상 되는 강남 집값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그렇죠. 공공임대주택 논쟁을 하면 네. 왜 저 사람들에게는 강남 아파트, 강남 아파트 당연히 못 제공을 못하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비판과 공격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세적인 대응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좀 소모적인 말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 지금 사람 살고 있어요. 모델하우스 가서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뭐가 되겠습니까? 네.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라고 잠깐 생각이 들었던 건 이분 강남 아파트, 분당 아파트, 대구의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기준에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 대부분 여기 살고 있지 않고요. 네, 네. 지금 또 하나 포털이 있는데 지금 2050만 가구예요.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지만. 이 중에 614만 8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약 네. 3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용 면적 21%는 21평형대는 결코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약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은 동네예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후보로 출마했을 때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네. 1인 소형 주택 확대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모 전 의원은 이제 전세금 26억 때문에 주인 전화받기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네. 지금 박용진 의원은 그 유승민 전 의원 저격하면서 다세대 살고 계시니까 아마 모르는 거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뭐 임대주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윤미향 의원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와인 모임을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네. 네, 김한 기자님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지인 5명과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와인 모임을 가진 사진을 SNS에 네. 게시를 했습니다. 뭐 위안부 피해자인 기론욕 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작 이제 뭐 길할머니의 그 94번째 생신을 기념하면서 모였다고 했는데 이 사진에 이제 길할머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길할머니 없는 길할머니의 생신 파티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게시물에서 윤 의원은 이제 길할머니의 생신은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기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됐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방역 당국이 사적인 모임도 갖지 말라고 하고 있는 때인데 국회의원이 뭐 당사자도 없는 생일 파티를 하는 게 네네. 이제 말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길현옥 할머니와 관련해서 이제 정 의원과 길현옥 할머니 간에 뭐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임이 이제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고요. 뭐 논란이 계속 되니까 이제 윤 의원 측은 깊이 반성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가 코로나 국난 극복의 예외일 수 없다. 그 민주당도 솔선수범하고 코로나가 안정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각종 행사 모임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윤 의원이 어쨌든 사과를 했고 뭐 해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날짜 생일 날짜가 좀 헷갈렸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헷갈린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의심할 만한 상황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윤미향 의원의 생일이 이제 10월 23일인데 이제 음력 기준으로 했을 때 양력 이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생일 파티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길할머니 나이가 만 92세인데 94세로 표현한 것이다. 네네. 이렇게 날짜 나이도 이제 좀 틀렸다. 그러니까 나이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다 보니까 본인 생일인데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비화가 된 것이죠. 네네. 그리고 저는 네. 그 윤 의원이 어쨌든 지난 굉장히 뭐 사태라고 불리는 보도 소용돌이를 지나면서 보수언론이나 야당에서 굉장히 이제 타깃으로 삼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그것이 타깃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관련해서 이제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세간의 의심과 의혹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할머니가 없는데 어쨌든 본인이 식사 자리를 가졌으면 그냥 깔끔하게 식사 자리가 있었다. 뭐 국회의원들도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고 넘어갔으면 될 일인데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이제 할머니 얘기를 꺼내면서 논란이 좀 증폭된 측면이 있고 이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자체가 윤 의원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윤 의원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자기 어떤 상황이 벌쳐지면 자꾸 할머니 뒤에 숨으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중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짜증스러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평론가님? 사실 뭐 이 비판을 면케 어려운 면케 어려운 것이고 TPO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TPO가 다 어긋났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장소도 안 맞고요, 코로나 시기도 안 맞았고요. 그렇죠. 네.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였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작은 생일 케이크 하나 놓고 이제 촛불을 보는 장면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온 거 안 먹었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와인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인을 정말 평소에 즐겨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함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12일 조두순이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는 이 몰지각한 유튜버들이 있다고 하죠. 기자님 일단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네. 뭐 애초부터 예고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두순이 출소를 어디서 할 거냐, 출소하면 어디 가서 살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기사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몇몇 보수 유튜버들이 출소하기 전부터 내가 가서 보복하겠다 출소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강도가 세고 자극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수순이 살고 있는 집에서 신고된 주민 불편 신고만 거의 100여 건. 이 가운데 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게 총 8건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뭐 저도 몇몇 유튜버들이 방송하는 걸 찾아봤는데 거의 뭐 아수라장이라고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들이 뭐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뭐 가스 밸브를 타고 올라가서 침입하겠다고 하고 조두순의 집에 가서 뭐 무작정 배를 누르러 보겠다고도 하고 또 이제 경찰이 그런 부분들을 지키니까 네네. 배달 음식을 배달시켜서 조두순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조두순과 전혀 상관없는 그 비슷한 데 사는 이웃의 조두순이 다 이렇게 해갖고 막 욕설과 언행을 몰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게 뭔가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법도 못도 없는 네. 네, 이런 지금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방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저게 진짜 가겠다. 아, 조두순 뭐 할 겁니까?
네, 지금도 어떻게 소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네. 변종 행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짜장면 두 그릇을 주문한 뒤에 한 그릇은 이제 조두순 집으로 배달을 시킨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받으러 나오려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뭐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거나 뭐 그 순간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 의도인데 일단 이런 장면 자체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민 불편 신고가 100여 건이 넘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나셨냐 이런 네.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력구제 구제금지 원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출소하기 전부터 이런 사태가 좀 예견되긴 했었어요. 네네. 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조두순 아들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유튜브 채널 뭐 컨텐츠도 올라오기도 했었고 네. 아주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격투기 선수도 여기에 참전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 사실은 이제 조두순에 대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채널 홍보 수단으로밖에 전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슬프고 학생들이 이걸 무분별하게 보고 배우고 따라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인테르 팬님은 이목을 끌려고 조회수 올리려고 안산 시민들한테 소음 공해로 네. 피해주는 발악하는 나쁜 유튜버들 이렇게 일침을 가해주셨네요. 저희도 며칠 전에 그 여기 출연하신 배상훈 교수님들도 한마디로 관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네. 했는데 대체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려고 이렇게 소동, 난동을 피우는 걸까요? 그러니까 네. 뭐 이들은 다른 건 없고 일단 뭐 무조건 뭐 구독과 좋아요를 주면 조두순을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뭐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기자들도 취재의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무한테나 네. 가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뭐 그러지 않냐. 근데 우리도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언론 행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다. 네. 근데 이제 네. 공식적 차원에서 과연 지금 조두순의 모습을 한 컨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 조두순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성범죄자의 처벌이 미약해서 지금 사실 벌어진 일인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데 지금 조수진 앞에 조두순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를 하기 언론의 책임을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조두순이 출소되기 전에 뭐 언론이 뭐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동료 재소자의 전언을 되게 크게 보도를 해서 그랬었죠. 많은 언론들이 받았었는데 네. 저는 과연 그런 게 무슨 보도 가치가 있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사자한테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죠. 실제 네. 설령 그런다고 한들 지금 조두순이 출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 범죄자한테 12년밖에 구형하지 못했었나를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조두순이 뭐 운동을 하고 있다 뭐 네. 조두순이 뭐 전파에 성욕을 느낀다 이런 진짜 무슨 정말 그 옐로우 저널리즘에서는 예, 네. 볼 것 같은 내용들을 보도해서 이 분위기를 기성 언론이 어떻게 보면 앞서서 증폭시켜버리고만 이런 상황들에도 좀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텐데 네, 그 부분도 맞습니다.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NEOW 쓰시는 분 천사 조두순은 조용히 엄중히 관리하고 이슈화는 하지 말고 잊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자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황순이님 유튜버 개인의 돈벌이로 활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종욱님도요. 언론의 기사도 너무 선정적입니다. 그렇죠. 언론 기사도 그렇죠. 유튜버하고 뭐가 다른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팔리지 않으면 또 안 할 텐데 또 소비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네.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걸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계속 부추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조두순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안산시에서는 이제 사설 경원이라든지 또 무술 유단자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네네.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방해가 되죠. 실질적으로 조두순이 어떤 행동을 펼칠지 모릅니다. 네. 평범하게 조용히 살다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또 다른 이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경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경호 인력이 이 인근으로 몰리면 안산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인력이 한 편중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은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결해서요.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확진자 수 오늘은 718명을 기록했는데요. 어쨌든 1,0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주말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좀 줄었다는 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확진자 수는 1,000명이 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제 확진자 수는 아무래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이때까지 경험으로 네네. 확진자 수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진자 수의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감염 재생산 수와 확진률인데요. 둘 다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확진자 발생 추세가 어제보다 높긴 하니까 아직까지 감소가 확인됐다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네. 2.5단계 조치를 이제 취하면서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기대만큼 지금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다면은 시간을 조금 더 둬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바로 좀 더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2.5단계 조치가 이루어진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네네. 며칠 동안 확진자가 오히려 증가한 현상이 나타났죠. 그렇죠. 이것은 일종의 피로감이 작동한 게 아닐까 한데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의 1년 가까이 지속해오면서 시민들도 많이 피로하셨을 거고 특히 이번 3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이 한 바짝씩 좀 느렸고 지역별로 다르게 천천히 적용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이 피로감도 정말 뭐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누구나 피로감을 1년 내내 느끼는 것 같고 약간 그 자기가 늘 다니던 동선 있잖아요. 뭐 회사, 네네. 뭐 앞에 있는 밥집, 뭐 등등 이 동선대로만 다니는데도 예전에는 안 걸렸던 게 이제는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은 어디에서 누가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결국은 1차 유행과 2차 유행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지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3단계 격상을 두고 정부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3단계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오늘 정세균 총리도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을 텐데 이렇게 신중한 이유, 그러니까 정부가 이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네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어차피 마스크 쓰기, 진단검사, 역학조사 같은 것들은 항상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뿐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저는 신속하게 상향하고 천천하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시면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번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번 유행에서도 다음 4차 유행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네. 빠르게 올리고 천천히 내려서 확진자 수를 감소시켜둬야지 그 다음 유행 때까지 시간도 길어지고 대응도 쉬워져서 궁극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당장 내일이라도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단계를 상향해서 확진자를 한번 줄여놓고 다시 단계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지금 유행을 보면 2월에 대구, 5월에 이태원, 8월 서울, 11월 이번 유행까지 3개월 간격으로 유행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그러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또 한 번 유행이 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확진자 수를 줄여줘야 되고요. 확진자 숫자가 100명대에서 시작한 유행과 500명대에서 시작한 유행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네네. 지금 방역 당국도 의료 체계, 의료 시스템 붕괴를 언급하고 있어 이제 우려한다라는 건데요. 실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병상 부족 때문에 그리고 인력 부족, 의료진들이 이미 또 번아웃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네, 의료 붕괴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의료 붕괴라고 하는 거는 유럽이나 대규모 유행 초기의 미국처럼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고 다른 질환을 가진 분들도 영향을 그렇게 심하게 주는 상황인데 네네. 저는 현재까지 그 정도 상황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은 틀림이 없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뭐 막아야 한다. 이것만은 정말 하지 말자. 이것만은 좀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어떤 걸까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시급히 막아야 할 곳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네네. 사회적 거리두기나 핀셋 방역을 통해서 어디 한 군데를 막으면 다른 네네. 데서 문제가 생겨나고 여기가 금지가 되면 저기로 가는 풍선효과가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에 하나하나 대비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이고 일관된 조치가 필요한 건데요.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유행이 지역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에 네. 개별 조치로는 힘들고 조금 포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복지부에서는요.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천여 개를 확충하겠다 이런 그 내용을 포함해서요. 그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당연히 시행되고 실현이 되면 매우 도움이 될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대책은 결국 중장기 대책이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부족하고요. 급한 시기에는 급한 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부족한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는 민간병원과 협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정부와 방역당국이 얼마나 계획을 가지고 신뢰감을 주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인터뷰를 진행해 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이 수도권 병상 부족 문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요. 경기도 한 환자가 이 300km 떨어진 전남 목표 의료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이 자세한 상황 경기도 코로나19 긴급 대책단 임승관 공동 단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도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집중돼 있잖아요. 이 확진자 네. 수가 오늘 경기 지역에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하나도 없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 도내 상황은 어떤가요?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경기도뿐만 네. 아니라 뭐 수도권 다른 뭐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네. 최근에는 중환자 병상도 은 물론이고 일반 병상도 즉 의료기관의 일반 병상도 그날 퇴실하는 자리만큼만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추가 확보되는 병상들은 최근에도 없었고 다 소진했기 때문에 네. 당일에 아침에 퇴원하는 자리가 만약에 50개다 그럼 그만큼만 새로운 입원이 가능한 거죠. 뭐 중환자실 일반 병실 할 것 없이 이미 그런 정도의 상황이 유지된 지가 한 3일 4일 이상 됐습니다. 한마디로 여분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사실 저도 이제 보도를 매우 심각한 것이 맞습니다. 네, 보도를 보면은 뭐 이게 그냥 일반 환자도 아니고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뭐 3개 남았다, 7개 남았다, 어느 지역은 아예 없다 이런 보도가 이제 매일 나오는데요. 네. 이 경기도 환자가 이 전남 목포로 이송됐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 자택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희가 매일 0시 기준으로 보통 이제 숫자를 세는데요. 네, 네. 자택 대기자가 오늘 같은 경우 오늘 0시 기준으로는 한 308명 정도였습니다. 아, 300명이 넘었군요. 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언론에서 전체 대기자를 체크하고 물어보시는 것보다 네. 더 중요한 질문은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네네. 신체 건강한 분이 감염되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생활치료센터라는 공간을 대안적으로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생활치료센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지난 한 달 사이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될 분들은 대기가 이제 거의 다 해소되었는데 네. 반대로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늘어난 것이 별로 없어서 네. 지난 한 달 동안 그래서 점차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나흘 전인 10일 0시 기준으로 병원 대기자는 78명 정도였는데 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220명이 넘고 아마 내일은 300명 넘을 것 같거든요. 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지난해도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네. 때로는 80대, 90대 어르신조차도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몇십 명, 뭐 요양시설에서 몇십 명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병원으로 바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이 이제 생활 치료센터로 가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 빨리 만들어서 해소가 되는데 정말 급하신 분들, 중증 환자 네.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죠. 오히려 거기가 더 자원이 부족하고 그게 지난 8월부터 경기도의 통계를 보면 네. 한 35% 정도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의료 자원을 확보할 때 만약에 100이라는 자원을 확보한다면 추가로 35는 의료기관이어야 됩니다. 병원. 네네. 산소 공급장치도 있고 의사 간호사가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고 이런 곳이요. 네네. 근데 생활치료센터는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늘려온 의료 자원이 너무 비대칭적이어서 네. 경증 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은 많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확보를 못한 거죠. 네. 이래서야 확보를 시작한 셈이나 다름없고요.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입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 분도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혹시 경기 지역에도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수도권에 뭐 12월에는 아직 없었던 사건으로 압니다. 근데 네. 뭐 이게 대구 때는 몇 건 보도가 됐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즉 적시에 이송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진단되고 빨리 이송해서 빨리 치료받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좀 열이 날 때 정도 이송되면 좋았을 텐데 숨이 찰 때 정도 이송이 되니까 그만큼 병원에 도착한 뒤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맞는 분들이 계셔요. 네네. 뭐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하루 이틀만 일찍 왔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의료진한테 많죠. 네. 이 병상 부족 상태를 이제 공공병원 쪽에 꽉 찼고 민간 병원의 협조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박예병원 이 한 곳만 지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먼저 민간 병원을 이렇게 치료 병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한가요? 일단 의료기관이 현재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를 하려면 네. 공간도 재구성해야 되고 그렇죠. 뭐 기존에 진료하던 환자들도 좀 소산해야 되고 네. 복잡한 과정들이 있겠죠. 네네. 그런 과정들이 아무리 빨라도 한 일주일 뭐 어쩔 땐 2주일 정도 걸립니다. 자동문도 설치해야 되고 이동영학기도 달아야 되고 의사 간호사도 재배치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요. 따라서 민간 의료기관들이 이제 어떤 협력이 대열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기 시작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자원들이 정말로 지금 누적되어 간다는 대기자들에게 사용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남아 있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네네.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추가적인 손상 뭐 혹은 접하고 싶지 않은 보도들을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병원 병상 자원 확보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완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요 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분은 의사 출신이시죠. 이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존에 이번에 또 환자들 전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당장 의료진에 대해서 보상이나 어떤 정산 방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다라는 한마디로 이제 어떤 비용의 문제, 보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가장 지금 시급하게 좀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지적들이 지난주 뭐에도 혹은 그 전부터 계속 있어서 그렇죠. 제가 받고 네. 있는 내부 자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내부 자료를 보면 네. 민간 의료기관과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어떤 인센티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상에 대한 수가 보전도 충분히 이제 책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전공의 수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베네핏도 좀 제공한다든지 등등의 의료기관들이, 이 협상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정부가 잘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네. 늦었지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유형의 어떤 보상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보상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 의료기관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회가 되게 존중하고 존경을 보내고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토대, 공기 네. 같은 것들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기관들은 인도주의적인 어떤 정신들을 늘 실천하는 공간이에요. 그분들이 아무리 민간이고 영리적인 행위에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네.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네. 임승관 공동단장이었습니다.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대변인 연결해서 국회 상황 만나보고요. 관계자들이 말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원내대변인 연결해 놓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법, 국정원법, 그리고 경찰법 개정안까지 이른바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아,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요. 국회 본회의를 국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지가 기본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이 개정된 건가요? 국정원법 개혁은 큰 역사적인 어떤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취지에 네. 가장 부합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국정원법 개정안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 유지를 했다라는 내용과 네.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대북, 해외정보, 데이터로 활동도로 명확히 이제 규정을 하고요. 네. 아, 대공수사권을 이제 경찰로 이관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치 개입 행위를 차단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불법 감청, 불법 위치 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시켰다라는 거. 네. 아, 국회의 또 대국정원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이제 국정원이 대공수사 과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 인권 침해라든가 네. 권한 남용, 정책 일탈 행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법적 내용을 담았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국정원의 본연의 기능으로 돌려놨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고 또 국제적으로는 경쟁력 높은 순수 정보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적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애매하게 있던 조항들을 이제 삭제하고. 뭔가 네. 뚜렷하게 어떤 목표치를 제공했다 이런 입장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사실 경찰 쪽에 너무 많은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경찰법 교토 개정 과정에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기본 원리가 권력에 대한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경찰 조직 내에서도 경찰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의 수사의 업무와 자치 수사의 업무를 또 기능 분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공수사권의 문제가 컸습니다. 그렇죠. 원래 국정원은 네. 수사기능 특히 이 문제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냉전 체제 하에서 이 대공수사권의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컸는데 사실 개혁해야 된다 했지만 이걸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뭐 대북전대금지법이라고 불리죠. 이 네네. 개정안도 이제 곧 포결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어제 직접 제출하셨어요.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만. 예, 제가 어제 직접 제출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일단 이제 그 이번 필리버스터 종결하겠다라는 것은 네. 코로나가 워낙 확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이 필버를 통해서 뭐 필버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민생을 친구 경제 회복에 대한 의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면에서 필버를 종료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 무제한 토론이 이제 중지가 되는데 어제 8시 52분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럼 네. 24시간 지나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필버의 야당 신청을 야당과 필버 무제한 네. 토론을 오늘 밤 8시 52분에 이제 종료할 수가 있고요. 네. 바로 그 필버에 들어가나요? 네. 그렇죠. 지체 없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죠. 네. 바로 의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남북관계발전법 야당에서는 네.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요. 네. 제가 아까 냉전이라고 얘기할 때 네. 체제 경쟁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김여정 하명법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냉전적 사고의 용어가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데 남북관계발전법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그동안에 이제 접경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생명이라든가 재산권 네. 침해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건 뭐냐면 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높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가 컸기 때문에 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 그것은 국가 안보 차원과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이 컸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김여정 살포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이제 남북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저희가 살펴보면은 네. 1972년도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또 2018년 판문점 선언 이런 역사적인 어떤 쭉 과정을 보면은 상호 비방 중단에 대한 내용이 담깁니다. 네네. 왜 그렇겠습니까? 상호 비방 중단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하는 초석이다라고 하는 것이 남북의 기본적 인식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먼저 남북전단,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에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대북 전단을 금지해달라는 네. 지역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위험하고 하니까 네네. 뭐 김포 지역도 그렇고 연평도도 그렇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발 좀 금지해달라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은 분명히 있는데 이 법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시동을 건 거는 하필이면 지난 여름에 김여정이 등장하면서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으로 더더욱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맞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뭐 김여정이 그 위원 부위원장이 와서 네. 그런 내용이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의 어떤 꿰어내기 위한 어떤 모습이고요. 알겠습니다. 원래 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안보 안정 평화의 어떤 지키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어떤 큰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야당 의원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그나저나 예. 그 종결 동의서를 이제 이 예. 대북전단 금지법 전에도 국정원법 할 때 한 번 더 제안을 해서 180명의 합의를 해서 종결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불참했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그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사실은 네.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기업법과 관련해서 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속하게 어떤 처리해야 되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기업법이 제정법이고 이에 당사자들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는데 아마 네. 그런 의견 차이도 분명히 내재적으로 좀 담고 있었다.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네. 또 원래 이제 필리버스터라거나 또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도 이제 주장을 했지만 그 이면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그 무대한 토론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이제 국가가 가고 있다. 특히 이제 경제 문제, 방역의 문제. 이것을 그러면 선제적 조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뭐냐면 집권당이 민주당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 네, 네. 그것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다. 결국 이제 정치는 선택과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상황 변화에 맞춰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된다는 정책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어제 청와대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의 난색을 표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혔죠. 그전에 뭐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네. 여야 원내대표 간의 중요한 어떤 협상 과정에 있었던 내용은 원래 비공개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정치는 결국은 그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정치를 수행하는 것이 정치의 어떤 본연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처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비공개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없던 내용까지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없던 그 내용까지. 네. 예를 들면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네네. 대변인으로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여당이 제안한 법관 출신을
수용한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계속했다. 뭐 이런 내용을 그렇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걸 이 내용은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김태년 대표가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관 출신의 공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가 이렇게 얘기가 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청와대가 검사 출신은 이제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것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태년 대표의 말씀이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네. 여야 간에 이제 합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긴밀하고 아주 긴밀하고 어떻게 보면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발표되는 것이 향후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도 네. 옳지 않은 방향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예.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돈과 함께 하고픈 분들을 위해서 매일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주식계 요정 염불리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버신 분들은 또 어디서 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쪽에서 사실 그 현대차 그룹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뉴스가 나왔는데 M&A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의 그 핵심 뭐 그 부품사죠. 현대모비스가 그 현대오토론이라는 이제 그 반도체 사업을 하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사업부를 인수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를 직접 아마 생산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또 현대차 그룹의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현대오토에보가 이제 현대 MN소프트 현대오토론하고 이제 3사 합병을 통해 가지고 솔루션 사업을 좀 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거기다 현대차가 이제 정의성 회장 중심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로봇 회사입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지분 투자한 회사인데 네. 이 회사를 이제 9천억 정도의 인수를 또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네. 이게 뭐냐면 네. 현대차 그룹이 이제 기존에 그냥 그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그 이 테슬라처럼 네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자동차 회사가 되겠다. 네네. 그걸 좀 선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현대차, 기아차는 좋았지만 모비스가 못 갔는데 오늘은 현대모비스가 그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플랫폼 사업에 중심이 될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네. 오늘 주가가 좀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 네네. 그 외에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늘고 1000명을, 있죠. 예, 늘고 네네. 있다 보니까 오늘은 뭐 이제 코로나 진단 회사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하는 뭐 인터넷 네. 상거래 업체라든가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 또 바이오 뭐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지난주엔 좀 부진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이제 재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고 역시 반대로 뭐 면세점 뭐 아니면은 이 유통업체 백화점 또 아니면 여행 항공 업종은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확산 우려감 때문에 좀 지난주하고 정반대로 급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락을 했다. 네. 코로나의 영향이 어쨌든 계속 가는 거네요. 네. 네네. 그러면 내일은 좀 어떨까요? 분위기를 좀 살펴주시면. 네. 일단 이제 시장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좀 빠졌는데 네. 사실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가는 건 이게 뭐 이상한 건 아니죠. 네네. 정상적인 조정은 좀 당분간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오늘도 좀 그 수급 현황 보시면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급나가면 사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기 자금이 너무 많아서 쉽사리 뭐 이렇게 급락 조정보다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도 폭은 좀 적은 단기 조정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일 좀 한번 보실 만한 거는 역시 뭐 음식료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료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출을 못하니까 집에서 또 음식들을 많이 뭐 시켜 먹거나 네. 해서 드실 텐데 네. 또 요리하기가 힘드니까 HMR이라고
가정 간편식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마트나 편의점에서 많이 사드실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올해 그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여름에 그런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그런 걸 만드는 음식료 회사들이 또 이번 겨울에 상당히 또 큰 실적 호전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매출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좀 음식료 업체들 특히 음식료를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한 두세 달 못 갔거든요. 네.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한번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을 아예 그냥 사다 놓고 집에서 드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돈과 함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건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켜본 관계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법조계 출신이 전하는 법조계의 진짜 모습 낱낱이 파헤쳐보죠. 판사 출신이신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이신 이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사님, 지금 변호사, 이현주 변호사님 책을 읽은 저도 사실은 이제 앞부분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좀 보이게 이렇게 드는 것 같기도 했었고. 그렇죠. 의도된 포즈였죠. 네. 누가 보더라도. 직접 선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 뭐 네.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일면식도. 전화 한 통 나눠본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어디선가 구매를 했거나 누가 줬거나. 미리 언지를. 아. 제가 그렇게 하겠으니 기대해 주세요. 라고도 들은 바 없어요. 그 보도 나왔을 때 그러면 엄청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놀랐고 저희 출판사 대표한테 네. 예, 그 추미애 장관님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도 여쭤보고 네. 예, 근데 그렇게 예상 1.6배? 1.7배? 네. 정도 매출이 오르긴 했는데 그 출판사 사장님 완전히 얼굴이 네. 화색이 근데 사실 그전에도 잘 팔리고 있었다는 우리 출판사 대표님의 그러니까 네. 제가 부제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도둑맞는가 그렇게 붙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의와 공정의 얼굴을 하면서 내부자들끼리 있을 때 하는 얘기 네. 가령 뭐 이 사람 하나 잡아놓는다고 정의가 지켜지는 줄 알아? 그리고 뭐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인 우리 검사장님 뭐 그 분을 여전히 검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검사장님이 구속할 사람을 고르게 하자. 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를 담고 있으니까요. 네, 실명까지 네. 거론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이 쓰신 책이 사실 네.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네.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의 어떤 비리라든가 어떤 그런 민낯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것도 실명을 굉장히 많이 다 고려하셨더라고요. 굉장한 용기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래서 당연히 관심 있게 책을 주문해서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현주 변호사님이 저한테 친필 사인을 해가지고 따로 또 주시더라고요. 책이 두 권이 됐어요. 지금 두 권 됐어요. 알겠습니다. 주변에 한 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갑자기 화제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죠. 뭐 이제 내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하루 또 끝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는데 기본적으로 윤 총장 측에서는 처음에도 그랬듯이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도 뭐 구성, 절차 모든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두 번째 심의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해 보신다면? 네, 네. 그 정한중 위원장께서 네. 일요일 날 SBS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네, 네. 15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그날 결론이 난다 나도록 하겠다 네, 라고 말씀을 했죠. 네, 네. 하셨죠. 그래서 당초에는 윤석열 총장 측이 증인 7명 신청하고 또 심재철 국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된 사람까지 있으니까 네. 한 사람당 뭐 1시간 이상 했을 때 이게 하루에 다 못하지 않겠냐 네, 이런 네. 우려가 있었는데 이 징계 절차에서 15일 날 있을 징계 절차에서 증인 신문을 서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이 직접 예, 신문, 징계위원만 물어보는 쪽으로 네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시간이 줄어들고 30분 이내로 줄어들고 또 그 8명 중에 3명은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고 지금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명이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네. 3명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네네. 그대로 정교를 하겠다라고 정한중 위원장이 10일 날 징계위원회 때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특별한 이의 제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이의 제기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뒤에 또 그 윤석열 총장 측 변호사는 다른 얘기를 하셔서 조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만 잠깐 네. 설명드리면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이 나중에 아니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막 반발했던 건 뭐냐면은 그 10일 날 회의 때는 특별한 이의 제기를 안 했는데 징계 검사 징계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보고 또 이게 이제 그쪽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냥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대해서 어떤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어떤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날 나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주 변호사님 어떠세요? 내일 뭐 심리 무사히 치러질까요? 어떻게 하루를 끝날까요? 서기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은 종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밤새 별다른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무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징계 의결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임명, 지명하는 것이 뭐 공정성에 반한다라고 돼 있는데 검사 징계법하고 그 법관 징계법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거의 같거든요. 네. 거기도 대법원장이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대법원장이 또 징계 의결권을 가져요. 징계 요구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뭐 일을 막 얘기하셔가지고 좀 흙탕물을 만드는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집결시키고 그 다음에는 뭔가 정치적 행보 하려는 것은 아닌가. 네, 의심 상당히 의심입니다. 지금 이현주 변호사 그냥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법관 징계법과 그 검사 징계법이 거의 비슷하고 재정 시기도 비슷해요. 네네.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56년도 1956년도에 법관 징계법이 만들어졌는데 57년도에 딱 1년 뒤에 검사 징계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 대법원장이 징계위원들을 다 지명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대로라면은 법관 징계법도 위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겠네요. 논리상은 그리고 대부분의 그 징계위원회 구성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거든요. 조직의 장이 어떤 뭐 위원을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런 조항들이 다 위원이 돼버리는 결과 나서. 지금 이제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징계 본인이 징계하는데 그걸 구성하는 게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거잖아요. 총장 측에서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지금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두 분 다 보시는 거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위원장을 맡게 된 이 정한중 교수에 대해서 징계 청구 이후에 신규 위촉됐으니까 이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 이미 한번 회의 지났는데도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는 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너무 법을 다루시는 양자가 너무 다른 얘기를 해서 헷갈립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한중 위원장의 경우는 그 전에 하셨던 분이 사고를 당해서 유고 상태인 게 아니라 사퇴를 이제 해서 완전히 그 외부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났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생긴 거죠. 공석이 돼서 공석이라기보다는 결원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결원. 완전히 이제 그 어떤 한 자리가 비워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위원을 지명을 해야 되는 거죠. 위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한중 위원장은 새로 위촉을 받아서 3년간의 임기가 이제 시작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예비위원이라는 것은 사고를 당했을 때 임시로 대타로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예비위원 제도인데 이번처럼 사퇴해서 결혼이 생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거기에다가 적용해서 예비위원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뭐 아파가지고 잠깐 결석한 게 아니라 아예 자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법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 또 하나는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증인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할 수 없게 했다. 질문 권리를 왜 안 주느냐. 그러니까 법정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제 변호인도 묻고 검찰 측에서도 묻고 뭐 그 재판관도 묻고 뭐 이렇게 다 묻잖아요. 증인이 이제 나오면. 그런데 이 징계위원회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기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사실 법적으로 드라이하게 봤을 때 윤 총장의 변호인 특별 대리인께서 자꾸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논란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법적으로 신문이라는 게 있고 신문, 그러니까 니음 미음이 다르다는 거 다 서교 변호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신문과 신문이 그렇죠. 다르다. 신문은 니은은 당사자가 대립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쪽이 주신문을 하면 반대쪽에서 반대 신문을 하고 그래서 공평하게 증인에게 법정에서 벌어지는 증인에게 그 묻는 기회가 부여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신문 그러니까 그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이 직권에 의해서 물어보고 뭐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걸 당사자 주의에 기초한 신문을 도입해야 된다는 건 좀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아예 예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다르다. 예, 그게 다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형사 재판 절차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3자인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조직 내부의 구성원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당부 판단을 제3자인 법관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거다 보니까 양쪽의 주장을 서로 듣기 위해서 서로 증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반대 신문하고 마지막에 또 판사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그래서 주어가 거기는 주체가 네 사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변호인, 또 저쪽에 검사, 판사도 이게 물어보는 것 중인 거죠. 그래서 신문을 니은자는 니은자는 그래서 근데 징계 절차는 그 전 단계에서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징계위원들만 물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미음자 신문이 되는데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뭐 일반인들도 조금 헷갈리는 단어이긴 하지만 신문과 신문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라도 법조인들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검사징계법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에 약간 차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그 적용해서 우리한테도 이제 조금 적용해 달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10일 날 그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끝나고 나서 그리고 11일까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분들도 검사 징계법에 그렇게 미음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의제기 안 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12일 날 채널A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그런 문제제기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문제제기 들고 나온 게 바로 법관징계법인데 아마도 그때서야 법관징계법을 연구해 보니까 여기는 니은으로 돼 있네? 이걸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법관징계법에 니은으로 돼 있는 거는 그 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법관징계법이. 오히려 그 왜냐하면 신문이라 돼 있는 게. 거기에는 주어가 거기도 똑같이 위원회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검사징계법이나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도 위원회는 주어는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들만 물어볼 수 있는 거로 법관징계법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니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법관징계법이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닌가 네, 판사 출신 서규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많고 여러 잡음이니까 신문대로 하겠다라는 보도도 봤습니다. 제가 확정된 것은 모르겠는데 정한중 위원장이 고려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윤충종 윤 총장 측에서 징계 이후에 이런 것들을 갖고 일을 할까 봐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요구하는 거 다 받아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절차적인 같다.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뭐 증인들 뭐 일부 불출석한다고 해도 한 5명, 지금까지 한 5명 나오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분들 얘기만 다 들어주면 그것도 사실은 하루는 가긴 갈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었죠, 화제가. 오늘 이문정 이 세 글자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어디 신문 단독으로 나왔던데. 이문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입니다. 지금은 징계위원회 예비위원회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였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문정 검사는 이제 검찰 내부에 특히 총장을 저격하는 그런 분으로 유명하죠. 예비위원회 포함됐다라는 것 그러면은 징계위원회 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게. 제 생각에는 법무부에서 이런 논란을 자초할 리는 없. 다고 생각하고 오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예비위원으로 접촉받았던 여러 검사들이 다 거절을 하고 연락도 회피하고 그런 상황인 걸로 알아요. 부담스러워서요.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상급 그렇죠. 검사인데 징계절차에 참여를 해서 가를 하면 이제 조직에 적이 되고 부를 하면
인사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되죠. 왜냐하면 인사권은 예,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통령 법무장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모두 그 내부에서 뭐 색출정까지 들어갔죠. 파악하기 위해서. 아 그날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쓰는 검사가 이런 상황에서 임은정 네. 검사를 하면 오히려 이제 윤 총장 쪽에서 그 짜놓은 프레임에 공정성에 관한 프레임에 함정에 걸려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건 그냥 정말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예비위원이 네. 필요한 상황이니까 네네. 예비위원은 이제 선정해 놨을 텐데 그분이 예, 이문정 검사가 그 중에 한 명인지는 이제 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에 언론 보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보도가 나왔는지 혹시 이런 건 아닐까 갑자기 제가 떠오른 생각인데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명의 위원들이 과연 15일 날 정상적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겠냐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제가 제 개인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거의 댓글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질문하셔요. 아 그래요? 네. 혹시라도 한 분이 나 뭐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 판정 받아가지고 못 나면 어떡하냐? 뭐 접촉자로 분류돼서. 예. 네네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그럴 경우에 이 예비위원 제도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징계위원은 이제 총 7명이지만 과반 출석, 과반 뭐 찬성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위험하니까 왜 예비위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제인 그렇죠.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예, 7명 중에 4명인데 거기서 한 명만 빠지면은 3명이 돼버리면은 이제 의사 정족수가 구성이 안 돼서 그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4분 중에 한 분이라도 뭐 지금 유고 상황이 될 만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딱 하나 변수가 있는 거는 코로나 확진. 네. 누구나 코로나 확진 될 수 있으니까 요즘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어떤 이런 예비원으로서 뭐 이문정 검사도 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온 게 아닌가. 여기까지 일단 듣겠고요. 화제를 좀 다른 걸로 돌려볼게요. 지난주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면서 법조 기자단 탈퇴 일부 이제 언론사를 향해서 직접 이름을 대죠 또 탈퇴를 요청했는데 뭐 여기 가지고 압박이다 논란이 있어요. 두 분 법원이나 검찰에서 만난 뭐 법조 기자단 혹시 뭐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기억들이? 저는 나쁜 기억이 많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 어떤 검사하고 너무 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쉽게 기사를 쓰시고 흘려들은 거, 뭐 주승 거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법률 지식이 법조 출입인데도 법률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검찰 내에서 검사 동료들 그리고 부하들은 뭐 싫어하는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막 칭송해 마지 않는데 그건 자기하고 지나고 자기한테 필요한 소스를 많이 던져주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네. 특별히 좀 예외적인 기자만 만난 거는 아닐까요? 그리고 저의 편견이기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만난 네. 그런 에피소드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다. 판사님은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저는 뭐 판사 시절에는 네. 기자들을 뭐 만날 일이 없었는데 판사들은 잘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판사들은 기자를 상대하는 네네네. 그 역할을 맡는 분이 공보관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네.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판사들이 재판하는 데만 전념하는 스타일들이 많아서 기자들을 상대하는 걸 되게 꺼려하거든요.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공보관 제도를 두기 때문에 네. 그 공보관들은 또 출세 코스를 밟는 그런 발탁 인사가 많아서 저는 좀 약간 비주류 판사다 보니 네. 그렇게 갈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작년 네. 사법농단 사건 수사 때 그때 제가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관심도 많고 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기자들을 만나서 좀 정보도 듣고 하고 싶어서 많이 만나봤는데 많이 그때 받았던 인상은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원하는 정확한 제대로 된 기사들을 썼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그 어떤 정의감 있고 기자로서의 그 투철한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 그런 걸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쓰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지금 보면은 그때 그렇게 썼던 분들이 다 좀 이렇게 팩트가 틀린 여러 가지 잘못된 보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몇몇 분하고 제가 이제
뭐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전화상으로. 네, 언쟁까지. 네. 요즘은 안 만납니다. 그래서 손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때 당시에 네. 검찰에서 흘려주는 기사를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사법농단 관련 기사하다가 그렇게 제대로 나온 것이지 본인들이 그런 어떤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쓴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1687번님 문자 주셨네요. 검사들처럼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만 법조기자로서 인정받아서가 아닐까요? 뭐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맞춰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랑시사 환경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쓸 땐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했지만 분해되지 않고 지구 어딘가에 남아 환경 오염을 시킨다고 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되자 사람들은 쓰레기를 처리할 갖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중 하나는 쓰레기를 로켓에 실어 태양으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태양 가까이 간 쓰레기가 녹아 없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볼까요? 먼저 발사 비용입니다. 현재 인공위성을 달에 쏘는 로켓은 일반적으로 한 번 쏘는데 7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에 의해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기술 개발로 가격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고 경쟁사로 알려진 유럽의 아리안 스페이스 역시 추진체의 엔진 추력을 더욱 높여 인공위성의 탑재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백억대입니다. 두 번째는 발사체에 실을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렸던 나로호의 전체 무게는 140톤이었습니다. 2단 로켓 발사체로서 1단 로켓에 담긴 연료만 130톤이었고 이마저 229초 만에 타버린 후 떼어냈습니다. 목표 궤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무게를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로호가 우주에 싣고 가려던 위성의 무게는 100킬로에 불과했지요. 연간 수억 톤의 폐기물이 나오는 현실에서 지구 밖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겠죠?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어렵고 복잡한 뉴스가 바로 경제 뉴스입니다. 간단히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경제가 문제 코너.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핫한 이슈 중 하나였죠.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졌다. 네. 오늘부터 이런 이제 뉴스를 많이 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요거 뉴스 좀 보신 분들은 네네. 어려워졌다고 한 게 벌써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꽤 오래됐어요. 또 뉴스가 나왔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일단 오늘 새롭게 나온 그야말로 뉴스 새로운 걸 보자면 네. 국민은행이 오늘부터 연말까지 1억 원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그냥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냥 네, 아예 전면? 네,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예요. 1억 원 넘으면 그냥 안 해주는 거. 뭐 기준이고 뭐고 네, 없어요. 예전에 기준을 따졌다면 네. 이제 그냥 아예 안 해주기로 한 건데요. 그래서 신규로 대출을 한 1억 원 이상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제가 한 5천만 원 받았어요. 네. 근데 5천만 원 더 받으려고 해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1억 초과하는 거니까. 게다가 그 가계대출도 총량을 맞춰야 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한 은행 차원의 대책이다라고 하는데 가계대출 총량이면 신용대출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연말까지는 중단했습니다. 이게 아마 네. 네, 대출 총량 규제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들별로 올해 한 해는 이만큼만 대출해줘라. 너네 올해 한 해 얼마 동안 대출할래? 얼마만큼 대출할래라고 해서 적어냅니다. 은행들이. 네, 네. 그 기준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은행이 아예 그냥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까다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면 대출액 자체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중단하는 걸로 봐서는 총량이 이미 거의 막 다 찼다라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제 KB국민은행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아예 안 해주고요.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이 있었어요. 이거 주력으로 하던 거. 그걸 아예 그냥 판매를 중단했고요. 네. 직장인이면 이제 다 대출 해주는 거였는데 그 판매를 중단했고 지난 금요일부터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그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낮췄고요. 하나은행도 조만간 전문직 대출 한도를 낮춘다고 하고요. 네네. 이 카카오뱅크 이게 저한테 벌어진 일인데 네.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최저금리를 각각 0.1%포인트 0.25%포인트 높였습니다. 이것 때문인가 봐요. 사실 제가 주말에 문자를 받았거든요. 갑자기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갔어요. 네. 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제가 한 어떠한 그 신용행위도 없는데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지 싶었는데 네.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막무가내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뭔가 행위를 해야지, 뭔가 잘못해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 은행의 대출 금리라고 하는 게 은행 자체 그 기준 금리에다가 가상 금리 붙이는 건데 네네. 가상 금리는 고객들별로 달라지는데 은행이 기준 금리 자체를 올려버리면 그냥 올라가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리 자체를 올려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금리 올렸으니까 대출을 좀 그만 받아라 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게 그 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좀 까다롭게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아예 해주지 말자. 이게 아니라 기준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네네. 어떻게 된 거죠? 그게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3일에 고액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네. 이걸 이제 실제로 시행일은 지난달 30일부터였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 연봉이 8천만 원 초과한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심사를 받아야 된다. DSR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네.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가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면 2주 안에 대출금 회수한다.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것도 있었어요. 네네. 이걸 이렇게 강화한다라는 방침을 내놨어요. 네. 강화한다는 거지 아예 그냥 뭐 막는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강화한다를 13일 날 방침을 내고 실제 시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이제 시행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출 안 나오는 거네? 그렇죠. 네. 너도 나도 몰려가서 대출 받았습니다. 이거 날짜 오기 전에 빨리빨리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으로 많이 몰렸다라는 네. 기사까지도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1월에 네. 전달에 이게 대출 줄이자고 한 건데 11월에 네. 갑자기 오히려 수요가 몰리면서 신용대출 잔액이 전달에 비해서 4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10월에 비해서 11월에 늘어난 게 4조 8천억 원인 거예요. 그럼 역대 최대인가요? 이게? 맞습니다.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원래는 줄이려고 의도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난 그러네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4일에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네. 연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반드시 지켜달라. 쉽게 말해서 제가 연초에 써냈다고 했잖아요. 네네. 얼마를 대출할 거다. 네. 이게 사실 목표로 한 거지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이거 꼭 지켜야 될걸? 호출까지 하면 네.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5대 시중은행이 네. 대출을 확 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달 초부터 10일까지 잔액을 보니까 지난달 말에는 왜 월간 단위로 4조 8천억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하도 조이다 보니까 12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0일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상환이 만기가 돌아오는 걸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신규 대출이 안 나가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분들은 엄청나게 또 독촉 받았겠어요. 아니, 연장 안 해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이분들은 또 피해를 보는 맞습니다. 경우가 이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출 규제는 좋은데 왜냐하면 네. 대출 규제하는 게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이제 좀 약간 꿈틀꿈틀 거리니까 네네. 이게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다 죄였거든요. 근데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자꾸 집 사려는 수요가 네네네. 있으니까 이걸 이제 막아보겠다고 해서 대출의 고삐를 죄인 건데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이 만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안 좋은 자영업자가 신용대출을 더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뭐 1년 연장 뭐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갑자기 대출 총량 네. 규제에 막히면서 은행이 그 거의 웬만하면 안 해준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실제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요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면 네. 의료비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1억 원 넘는 대출 승인해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웬만하면 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정부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 대출은 막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예대율 그 비중이 있어요. 총량 관리를 할 때 어떤 거는 대출이 1억 원 나갔지만 예를 들어 소상공인 대출은 1억 원 나왔지만 우리가 8천만 원만 나간 걸로 칠게 라면서 곱하기 하는 그 비중이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은 그걸 더 곱하기를 1.2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도록. 네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대출을 평가할 때 나는 그 위험 가중치를 낮춰서 네네. 은행들이 좀 소상공인 대출은 죄지 않도록 할게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쨌든 대출 총량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저거 다 조이다 보면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대출길이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네, 한쪽은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막 받아가고 이거 줄이려고 만기 온 사람들은 빨리 갚으라고 또 은행에 전화를 받고 이런 상황이 됐군요. 그 한 달 사이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예, 내년에 실손 보험료가 20%나 오를 수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이게 보험사들이 네. 내년 1월에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한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대상은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 그리고 2017년 3월에 도입된 실신손 가입자 중에서 네. 내년 1월에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실손은 더 옛날에 판 거잖아요. 2009년 10월에 판매됐다고요? 네, 이거는 네. 최고 20% 초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판매한 실손은 10%대 초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게 네, 보험사들이 이거. 이른바 믿지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즘? 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이게 네. 위험 손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럼 보험사가 이 중에서 이제 뭐 운영비나 이런 걸 떼고서 실제로 보험료,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쓰는 보험료 네. 그 부분이 있잖아요. 요 액수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100원을 지금 현재 보험료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다면 네네. 지금 현재는 130원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아, 들어오는 것보다 한마디로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확 올리겠다. 네, 보험사 입장은 적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보험료 들어오는 돈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한 20% 과거에 가입한 보험의 기준으로는 최근 가입한 보험 기준으로는 10%는 이상은 올려야 되겠다라고 네. 공지를 한 겁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네요. 이 포인트는 그러면 뭐 마음에 안 들면 해지해 뭐 이런 건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야 그럼 진짜로 20% 올라가는 거야? 네. 계속 설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에도 보험사가 우리 20% 올릴게라고 했어요. 근데 금융 당국이 20%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당국이 네. 네 9%만 올리자라고 네. 한 거예요. 5%? 9%요. 9%. 이게 네. 보험료는 사실 민간이다 보니까 네. 그냥 보험 민간 기관이 알아서 결정해야 되지만 어쨌든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금융당국이 무섭거든요. 무섭죠. 규제기관이니까. 네. 그래서 그 금융당국에서 지난해에도 보험 아까 말씀드린 그 손해율이라고 네. 하는 게 130%가 넘어서면서 두 자릿수는 올려야 된다라고 했지만 너무 부담이 커질 거다라고 해서 9%로 묶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게 보험 사실 그 업계에서도 우리가 20%를 다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좀 질러놓고 마치 네, 그 네. 협상하듯이 네, 맞습니다. 행정하듯이 약간 이런 느낌도 있네요. 이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게요. 단체보험을 제외해도 네. 3,400만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습니다. 제2의 국민보험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만 왜 그럼 이런 편지를 보냈냐를 보면 이른바 이제 알려준다라는 공지의 목적이라고 보험사는 얘기하지만 네. 그 속내를 보면 내년 7월에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른바 이제 적게 간 사람은 보험료를 깎아주고 많이 가는 사람은 보험료를 더 받겠다는 4세대 실손이 나와요. 네. 근데 요거를 새로 만약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4세대 실손에 무조건 가입해야 되지만 기존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갈아탈 수 있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보험사 입장에선 옛날에 판 게 손해율이 높아서 기왕이면 새로운 실손으로 많이 갈아타길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위해서 아마 20%도 올릴 수 있다라는 일종의 이렇게 많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 위협적이네요. 이 숫자. 라는 숫자를 아마 내보낸 게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4세대 실손은요. 네. 보험료는 싸질지 모르겠는데 보장 범위가 축소가 돼요. 아, 그러면은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병원을 조금 좀 가야 될 좀 이슈가 있는 분들은 사실 갈아타지 않는 게 맞고요. 나는 진짜 병원 안 간다. 나 너무 건강해. 이런 분들은 사실 보험료가 좀 싸게 나가는 4대 실손이 유리할 수 있죠. 이 20이라는 숫자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렇게도 안 그만두고 안 갈아탈래? 뭐 약간 이렇게 가로 열고 협박하는 듯한. 네. 근데 실제로는 20%로 적용될 확률은 거의 낮다. 거의 낮다. 금융당국이 네. 지켜보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앞으로는 모든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있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항상. 네.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늘어나게 됩니까? 앵커님 혹시 카카오톡 기프티콘 받아보셨어요? 네, 최근에 좀 받았어요. 그거 보면은 네. 그 유효 기간이 3개월일 거예요. 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3개월마다 계속 연장을 해야 돼요. 연장을 하면 계속 늘어나긴 해요. 좀 귀찮아요. 근데 왜 3개월마다 자꾸 연장하라 그러는지 귀찮잖아요. 네. 네. 이게 그 모바일이나 온라인 상품권이 옛날에는 없었던 거예요. 새로 나온 유형이라서 네. 약관이 좀 소비자한테 불리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네.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같은 이 모바일 상품권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이제 하도록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3개월마다 연장 누를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 굉장히 나한테 계속 말을 거는데 귀찮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개월은 누구 기준인지. 그리고 유효기간 끝나는 것도 7일 전이 아니고 30일 전에는 안내를 해야 되고요. 아. 환불 규정도 명확히 했습니다. 가끔 네. 보면은 왜 특정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인데 네. 그 특정 상품이 떨어지면 네. 사실 돈을 더 보태가지고 요거보다 더 비싼 걸로 사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자세히 보면은 환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품이 없으면. 네. 근데 그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들 대부분이 다 돈을 더 보태가지고 더 비싼 상품을 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네. 이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정했으니까요. 혹시라도 네, 이렇게 뭔가 기프티콘을 받으신 분들은 1년으로 늘었다. 네, 불안해하지 말고. 네, 이 상품이 없으면 환불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상품이 없으면. 네네. 요즘은 저도 이제 그 커피 쿠폰 같은 거 친구들이 가끔 이제 보내주면 가면은 그거 이하로는 못 사고 무조건 이상으로만 사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격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또 없는 네네네.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은데 자꾸 라떼를 시키라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억울함들이 막 갑자기 네. 몰려와서. 그 고랑 기자는 그런 에피소드는 없나요? 고랑 기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품권 때문에. 그거 맞추려고 쓸데없는 거 많이 사죠. 그 특별히. 아, 괜히 가가지고 네. 아무거나 사는 거. 그 양말 그래서 많이 삽니다. 아, 양말이요? 뭐 사다 보면 옷 같은 거 사다 보면 그 짜투리 돈 남잖아요. 아, 그 제일 만만한 게 그나마. 네, 네. 가장 양말. 싼 거 양말. 네. 뭐 가족들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경제가 문제. 지금까지 고란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우리 PD가 저한테 말을 안 해주네요. 네. 오늘 뭐 상품과 기프티콘 관련해서 고란 기자가 설명했는데 갖고 계신 거 계속 연장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담 덜어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주셨어요. 블루 연예인 남인가요? 이 시간에 말의 속도가 빠르시구나. 제 말이 빠릅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장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이득이 많이 나는 보험은 깎아주나요? 이렇게 아까 고란 기자 브리핑 듣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죠. 이득이 안 나면은 올리고 많이 나면 안 깎아주죠. 네, 그게 기본적인 정석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